부동산을 모를 때 일반 매매로 아파트 한 건, 그리고 오피스텔 한건 이렇게 일반 매수 그리고 분양을 받았었고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파트 두 채하고 오피스텔 두채첫 상가 투자를 같은 건물에 있는 네 채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순월세 500만 원 정도를 세팅을 했고요. 일반 매매로 아파트도 매수를 했었고 펜트하우스도 매수를 했었고 그것까지 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세팅이 됐고. 어쨌든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규제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고 불법도 아닌 선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규제라는 게 전혀 없고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이번에 스터디 카페하고 비상주소 사무실을 이제 오픈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낙찰받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한번 잘 세팅을 해서 돌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 손이 많이 안 가면 그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손이 많이 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최대한 손이 덜 가는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유 오피스도 하나 오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파티룸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라서 직장에서 나오는 근로소득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 월세도 만들고 싶고 사업으로 받는 현금 흐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의 그 농지 연금을 활용해서 그런 연금도 세팅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규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위기가 닥치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건데 한 가지 분야가 조금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또 그거를 보완해주면 그걸로 충분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게제 작은 목표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가 투자를 하나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5개월 정도 낙찰받은 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신탁 공매였는데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는데 제가 임장을 갔을 때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치기 전까지 그분과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임차인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다 말씀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갑자기 공실이 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가 자체가 공실인데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됐을 때그 물건을 투자했는데 제가 나름 또 자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세조사도 확실하게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이제 계약했던 금액대로 다시 재계약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임차를 마치고 이제 빠지고 나서 공실이 되는 순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임대료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한 2, 30만 원은 적은 임대료가 거기에 시세였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좀 안다고 생각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한번 그 사례를 겪고 난 이후로 될수 있으면 지금은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어떤 입찰가 선정할 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젊은 분들이나 어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종잣돈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1주택도 내가 실거주 할수 있는 그런 데보다는 시세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첫 시작은 청약을 받는다든지 일반 매매로 시세가 오를 만한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한건 내지 두건 수익을 낼 때까지만 좀 버텨라 그리고 즐겨라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두고 싶더라도 절대 그만둘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경매가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낙찰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진 않고 이제 험난하긴 한데 낙찰만 받고 세팅만 되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경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모를 때 일반 매매로 아파트 한 건, 그리고 오피스텔 한건 이렇게
일반 매수 그리고 분양을 받았었고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파트 두 채하고 오피스텔 두 채 이제 그 낙찰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좀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첫 상가 투자를 같은 건물에 있는 네 채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금 흐름을 그 순월세 500만 원 정도를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금 흐름만 계속 만든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일반 매매로 아파트도 매수를 했었고 펜트하우스도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시세 차익도 계속 늘리면서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드머니 어느 정도 모아서 또 원룸을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이 그것까지 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세팅이 됐고 지금도 개인 명의와 그리고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그리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대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 물건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는 것도 있는데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끊이지 않고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차익이 크던 적던 그런 수익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면서 슬럼프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통장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월세가 들어오든 시세 차익 어떤 물건을 매도했을 때 그런 매도 차익이 들어오든 그런 돈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정말 중독처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가 온다는 것 자체를 저는 솔직히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좋아하는 사무장님이라든지 쿵쿵나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나시니까 제자 양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친형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같이 좀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있고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풍요로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 그쪽 분야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인생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아웃이 없다 아니면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 야구 선수 중에 이제 타석에 올라가서 헛스윙을 3번 하면 그 아웃이 되잖아요. 어떤 사업이라든지 특히 경매, 공매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세 번 헛스윙을 했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웃이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제 될 때까지 스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홈런을 맞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뭐 2루타, 안타, 그리고 아니면 내야 안타를 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생 휘두르다 보면 언젠가는 작은 성과부터 시작해서 큰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게 이 경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꼭 도전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